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비즈니스 강연 CEO 아바타. 아, 욕을 할 뻔했어요. 시바타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7강인가요? 7강. 오늘 7강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비즈니스의 3대 기초. 이제 비즈니스의 여러분은 3대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경영, 뭐 자본, 이런 거는 3대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잖아요. 기초, 기반, 기초. 1번. 나는 고작가님도 계셨으면 이건 이견이 없을 거야. 비즈니스의 3대 기초 중에 무조건 1번은 잡리를 잘하는 거예요. 2번은 내 빡침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빡침이 나 자신에 대한 빡침, 고객에 대한 빡침, 직원에 대한 빡침, 이 빡침이 1초에 한 번씩 올라와요. 비즈니스를 못할 때는. 이 빡침에 대한 다스림. 세 번째가 글쓰기예요. 글을 쓰지 못하는 리더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특히 이렇게 텍스트가 보편화되는 이런 플랫폼 시대, SNS 시대는 글을 못 쓰는 리더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해서 잡리를 가볼게요. 잡리. 그러니까 진짜 우리 홍 이사님 계시는데 홍 이사님이 이제 전에 있었던 데가 나름 큰 규모의 스타트업이거든요. 어떤 잡리를 해보셨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해외 콘서트를 따라가는 일을 했었어요. 해외 콘서트 가는 일 따라 했었대요? 네. 거기 이제 한 K-POP 팬들이니까 좀 극성인 팬들이 막 1,000명, 2,000명이 서 있어요. 그거를 매 시간마다 줄 세우는 거. 아. 며칠 밤새서 서 있는 애들을 진짜 잡일이네 진짜. 잡일이지. UXD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홍 이사님이 그래 그게 잡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잡일이라 그러냐면은 내 본업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그 콘서트 회사니까 살아야 되니까 줄 세우지 않으면은 아티스트가 위험해지고 빡치니까 콘서트를 안 할 거고 그럼 내가 UX를 짜봤자 아무도 그 UX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잡일이 있어요? 또 그 콘서트 하려면 한 40명이 이동을 해야 돼요. 스타일리스트, 연예인 다 그런 거 입국 수소 제가 입국 수소 한 명씩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좀 힘들었던 거는 어떤 사람은 창가에 앉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복도에 앉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포인트 까먹으면 지들끼리 바꿔 앉으면 될 거 아니야. 왜 홍 이사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막 화내요? 막 그 유명 연예인들이? 막 화낸 적은 아닌데 불평을 하니까 누군지 밝힐 수 있어요? 그거까지 유명해요? 엄청 유명. 내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십니다. 왜냐면 홍 이사님이 내가 누구랑 이렇게 일했는지 알거든요.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그걸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일인데 내 본업의 일인데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거 수업해주시는 분인데 당연히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지 뜬금없이 제가 다 갑자기 막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 그거네. 우리 윤희사님도 삼성에 있을 때 그 얘기 내가 윤희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주호영한테 들었었나? 갤럭시 페이 처음 나왔을 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갤럭시 페이가 되게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어떤 팀이 있냐면은 그냥 알고리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었대요. 그냥 이 핸드폰 갤럭시 페이만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갤럭시 페이 찍어보고 안 되면은 단말기 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갤럭시 페이를 어떻게 성공시킨 거야? 다 노가다로 성공시킨 거래 그거를요. 엄청나더라고 그거 진짜. 그래서 바로 본사로 이제 삼성전자로 연락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갤럭시 페이 연동 안 됐다고. 그러면 바코드 하면 이제 그거를 왜 안 됐지 하고 찾아갖고 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뭐 삼성이라고 뭐 이렇게 뭐 되게 막 큰일만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초반 세팅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또 삼성에 있을 때는 제가 막 개발자니까 여러분 막 뭔가 이렇게 개발만 하고 막 되게 막 뭐 앉아서 연구만 하고 같은데 우리가 그 8세대 2m 20 by 2m 2m 50인가? 아무튼 2200 by 2500인데 되게 커요 원장이 유리 원장이 이만한 거 지금 여기 여러분 보이는 벽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기가 셋업 라인이어갖고 되게 로봇화가 자동화가 안 돼서 이게 그게 테레비 55인치 6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거를 기판을 꺼내야 되는데 그거를 수레로 꺼내야 돼요. 그게 엄청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 개발실에는 최소 학부는 맞춰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 석사 박사인데 그거 땡기는 게 너무 힘들어. 이 무게도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잘못 땡기면 그 팔찌 원장이 와장창창 깨지면서
욕 처먹고 청소해야 되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거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자꾸 깨져요. 이게 근데 다 수동으로 만든 거여 갖고 팔지도 않아 잘. 욕 바가지로 먹고 그 구하러 다니고 막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데 잡일이 더 많아요. 테레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법률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그리고 특히 환경 관련된 거. 그래서 뭔가 시약 같은 거 하나 데리고 올 때 들여올 때는 엄청 빡세고. 또 삼성이라는 회사가 보안이 엄청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여러분 오지게 힘들어요. 이렇게 메모리 종류 같은 거 이제 들어오면은 안녕이에요 이제. 너는 이제 못 나가는 거야 세상으로. 저장 수상 같은 거는 오지게 여러분 잡일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잡일을 안 하겠다는 거는 뭐 여러분이 비즈니스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셰프로서 내 식당을 차리겠다. 여러분 전단지 돌리는 거부터 청소부터 부동산 회계 뭐 소방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가 뭐였더라? 두 번째가 이제 빡침 다스리기인데 감정 다스리기인데 진짜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평생 하다가 나는 이걸 영원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요즘에 부러운 게 뭐냐면 나는 빡치잖아요? 와 여러분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는 이게 플랫폼이어갖고 대단해. 아쉬움은 꺼져라 주이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가 돈을 광고를 집행해도 광고가 안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도 그 이유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왜? 너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되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 그걸로 신공으로 그 파트너십을 많이 맺었던 게 뭐냐면은 누군가 우리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홍보를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린 광고 의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책이 좋거나 뭐 우리 상품이 좋아서 홍보를 한 건데 그럼 그 사람들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인생공을 이렇게 갖고 와. 그러면은 여러분이 페이스북 보면 페이지 안에 페이지가 공유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를 요즘엔 그렇게 되면은 광고할 수 없음으로 뜨는데 그렇게 해서 미치지 않고 광고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걸 광고를 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페이지를 그냥 그 사람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는데 내가 그걸 공유한 상태로 광고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그 사람들 페이지가 커져요. 그 사람들은 진짜 좋은 뜻으로 그냥 게시물을 만들었다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자랑스러운 게 그 기능이 나 때문에 없어졌어. 왜냐면 얘네가 데이터가 두 개로 잡히는 거야. 근데 이건 추정인데 이게 얘네는 데이터 싸움인데 이게 데이터 꼬여버리는 거야 거기서. 왜? 페이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광고가 돌아가니까 그게 나만 유일하게 그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플랫폼이 되면은 그 빡침의 다스림에 대해서 조금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그거는 뭐 징기스칸급이잖아요 진짜. 아니요 내가 볼 때 아마존이랑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징기스칸보다 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징기스칸 되면 이런 빡 막쳐도 되죠 이제. 그렇죠? 안 다스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징기스칸급 돼야 빡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왕국이 오래 가려면은 그게 그런 게 이제 잽 맞다 보면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블랙스완이 터질지 몰라요. 한두 방은 괜찮아도.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여러분 못해도 여러분이 뽑은 것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냥 빡치면 그냥 끝도 없어.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면은 제가 돈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입고 와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수그려야 돼. 계속 그냥 고맙습니다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진짜 이 빡침에 대한 다스림 진짜 명상을 달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인드풀니스가 그 마음 챙김이 어디서 제일 히트를 쳤냐면 어디예요?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고 작가님의 먼 미래 목표가 있는데 고 작가님이 되게 원대하신 분이에요. 고 작가님 되게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인데 고 작가님 우리 판교가 우리가 본진이고 판교에 그렇게 실리콘밸리 같은 마음 챙김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예를 들어 뭐랄까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할 사람은 하고 어떤 교회를 후원을 하면서 종교 활동 안 해도 되니까 엔지니어들이 여기 와갖고 마음 챙김하고 갈 수 있게 비영리로 자기가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남자예요. 그냥 빡침을 다스리게 해주고 싶다. 왜냐면은 아 또 여기서 고 작가님 빡침 얘기할 수가 없잖아. 고 작가님이 그 카페 차렸다가 교회 제일 아끼는 후배한테 사기당해갖고 그 사기당한 얘기 제가 조금 해드리면은 그거예요. 어떻게 당했냐면은 그분이 이제 그 주방이랑 서빙 이런 걸 담당했는데 그 팀워크라서 고향님이 음식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고 작가님이 어떤 뭐 싸움이 났나 뭐가 났나 내가 좀 디테일은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건데 아무튼 그 카페가 두 개가 있는데
직원들을 다 이간질 시켜갖고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냥 가게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여는 거야. 고 작가님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가 어이없게 망했어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 막 망해갖고 그 마티즈 타고 다닐 때인데 진짜 얼마나 빡쳤었냐면 핸들이 진짜 뽀개질 때까지 막 소리를 질러 그럴 때 어디 소리 지를 데는 없으니까. 여러분 빡침은 진짜 비즈니스의 동반자? 진짜 그런 거 진짜 메아리, 비즈니스의 메아리 같은 게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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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네, 마지막에 비즈니스 3대에서 글쓰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글을 못 쓴다는 거는 여러분의 논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글을 못 쓰는 리더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 여러분이 글을 못 쓰는데 말을 요목조목 잘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글이랑 말이랑 똑같은 건데 맛깔나게 말할 수 있어도 글을 못 쓴다는 거는 글의 그 스토리의 근본적 깊이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 이사님 칭찬하고 우리 윤 이사님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팀장님도 칭찬하고 내가 오늘 좀 칭찬 좀 하네. 윤 이사님은 책 안 읽다가 내가 어저께 우리 그 학교 선배한테 태용이랑 이제 저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이거 근데 대학교 같은 동아리를 해갖고 근데 선후배가 다 똑같은데 이제 봉수형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기억도 안 나.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봤을 거야. 그 선배한테 저희 사회사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태용이 얘기 막 하면서 태용이 노래에서 일하고 있다. 그 하면서 그 다음에 태용이가 이제 책도 열심히 보고 막 그런 거 자랑을 엄청 했어요. 다 자랑 엄청 했어요. 원래 그렇게 책은 안 봤거든요. 팀장님은 서평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홍 이사님이 글을 잘 써요. 좀 이 팔리는 글을 잘 써요. 이 되게 비즈니스 리더한테 중요한 역량인데 그거를 리더가 못하면은 특히 스타트업이나 세팅을 해야 되는 기업 초반부에서 그걸 못한다는 어림도 없고 특히 소통 측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슬랙으로 직원들한테 장문의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 못하는 글들이 많은데 내가 진짜 이렇게 쫙 쓰면서 요즘에 최근에 쓴 거는 내가 어떤 글이었냐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써줬어요.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예요.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지 내가 그걸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니까 그거는 공개는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걸 되게 길게 썼죠. 그거를 내가 그냥 진짜 그게 쓰는데 한 30, 40분 걸리거든요. 한 시간. 근데 내가 이게 안 써도 되는 건데 아, 난 우리 직원들은 이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 해갖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쓰는 거예요. 되게 내가 쓰고도 감동받아 내 스스로. 아, 내가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을 해서 스토리가 조직의 고통으로 갔다가 다시 개인의 고통으로 넘어오는 이 플로우로 가는 거거든요. 고 작가님이 그러는 거 네가 돈만 없지 제프 베조스보다 주주성한테 잘 쓸 거라고 네가 돈이 진짜 요만큼 밖에 없을 뿐이라고 맨날 그래 우리 고 작가님이. 왜냐면 내가 요즘에 그 늘었거든요 그게. 근데 글로 쓰면은 정제되고 오히려 감정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의 3대 기초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잡일은 그냥 디폴트. 두 번째 빡침 다스림도 디폴트. 세 번째 글쓰기는 절대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게 없으면은 뭘 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앞으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뭘 해야 되냐면 SNS 광고를 더 잘 때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SNS 광고는 막 예쁘게 만들고 그런 거 하든 상관없어요.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대표적으로 사기치는 애들이 뭐냐면은 PPT가 사업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기꾼 새끼들이 있어요. 와, 난 안 걸릴 것 같아. 그거를 말이나 글로 하면 5분 만에 끝날 거를 이거를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막 PPT로 만들어갖고. 제가 최근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PPT Q&A 하는 법을 알려준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뇌피셜 범벅이냐면은 뭐라고 써놓냐면은 그거예요. PPT가 전반적으로 발표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나는 걔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개인인데. 아니 PPT가 1시간이면 1시간이고 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발표에 대해서 하는데 홍 이사님도 발표하는 거 많이 봤죠?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기본적으로 PPT 한 다음에 특정 PPT 아니면 질문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젠터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강의실에서도 발표하면 욕을 먹는데. 그러니까 뇌피셜 범벅인 거야. 그 다음에 뭐 별 개소리를 다 써놨어. 뭐 슬라이드를 찾아가고 나는 강의 중간에도 항상 발표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일 하수가 발표 자료 보고 대답하는 애들이에요. 강의가 들어오면 바로 말해줘야 돼 거기다가. 이거는 보조수단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글쓰기를 못해서 논리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가 여러분 분식 회계라는 게 회계를 분식 화장을 해서 가짜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뻐 보이게.
그런 게 분식 발표라는 거예요. 발표는 여러분 목소리나 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도표입니다. 도표. 도표 외에는 여러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 PPT가 있어서 잘 된 거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글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시바타 7강인가요? 7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